제가 어렸을 때부터 샤이니 형들 좋아했어가지고. 아. 근데 아까 이렇게 아까 준유 형들이라 그랬잖아.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지. 잘해. 선배님들이랑 했는데 슈퍼주니어 형 나오자마자 약간 반응이 심하잖아요. 뒤에 말이 잘 안 들려. 근데 진짜 옛날에도 그랬어요. 셜록하고 루시퍼하고 링딩동 막 드림걸 그때 막 앨범 다 듣고 활동 엄청 할 때. 네, 맞아요. 그때 많이 듣고 YCTVS 그런 것도 엄청 듣고. 아 진짜 잘하네. 저는 초등학교 전기자랑 때 셜록 쳤었어요. 아까 셜록 춤이 그게 좀 아닌데? 민호 형이 그 헬스장 같아요. 진짜? 지금 이래서 됐어요. 마스크 쓰고 있어. 아, 그죠. 마스크죠. 10초대를 안 하죠? 네, 맞아요. 재밌겠는데? 아, 근데 지금은 나도 이제 숙소생활 안 하는데, 솔직히 그리워. 지금만 딱 할 수 있는 숙소 생활입니다. 재밌잖아. 언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잘 챙겨 먹고. 이모님 밥 잘 해주세요. 네. 너무 맛있어요. 민호 선배님이 되게 잘 드신다고. 내가 남들 하나 먹을 때 두 개씩 먹어. 민호 선배님이 되게 맛있었어. 이런 느낌이었어. 아, 내가 저기 NCT 매니저님한테 얘기할 때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얘기했어. 이게 중요해.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, 진짜. 일본도 같이 가는 거 아닌가? 네, 맞아요. 재밌겠다. 약간, 물론 우리가 많이 못 봐가지고 아직 덜 친해졌는데, 이렇게 SM타운 하면은 꼭 다 같이 다 엄청 친해져. 나도 뭐 동방 형들이나 준효 형들이랑 다 친해진 게 SM타운 하면 더 친해지고. 더 다 친해지고. 네. 일단 빛 무대 올라가지 않나? 맞아요. 저희는 저희 셋은 아마 되게 둘만 일본에서는